동선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대로 되고 보시방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해를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만드셨어요.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땅에 예쁜 꽃들을 만드셨어요. 대추도 만드시고 각종 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꽃이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꽃과 꽃 사이를 벌레들이 날아다니게 했어요. 이 벌나비가 없으면 이 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눈도 만드시고 날개도 만드시고 그리고 뿌리도 만드시고 많은 벌러지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에 새를 맡기셨어요. 새들은 두 팔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새들은 물에서도 동실동실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들은 물에서도 막 새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다리를 네 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둥이도 만드시고 앞다리 두 개 몸통 한 개 그리고 뒷다리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기린을 만드셨어요. 기린. 아주 기린은 목이 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뒷다리도 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셨어요. 커다란 나무. 나무에 아주 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람은 이렇게 두 팔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어,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내 이름이 하와였어요.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들은 싸울 줄을 몰랐어요. 거짓말 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 사람의 마음속에 악기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 에덴 동산에 이 나귀가 에덴 풀이 마사 어머,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디 까먹게 피하니까 까먹 싸네, 비오네. 이거 먹으면 죽어. 야, 싸이, 주노들 대마. 지옥가. 아야, 짜마. 아야! 마구!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야, 싸도 냐네, 뭐, 대부 봐. 지옥은 없어! 아야, 시부 봐.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이 안되고 싸이, 냥, 깜깜해. 그래서 하와가 속았어요. 스스로 에와가 정말 먹어도 되나? 양산이 좀 양산가마나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오셔서 아담도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이렇게 착했었는데 마귀의 마음처럼 뱀의 마음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가 큐신의 늘롱자가 아까 필롱치 앞에 사람 하나의 늘롱께도 맺혀올라 거짓말하고 나서로 루데가 묻다 뼈라래 욕하고 내뼈라래 싸우고 양필라래 죽이고 진친 딱대 미워하고 못해친의 뼈와라래 도둑질하고 능야 이시고 포래
이게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걸 막 뺏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뭘 만드는가 했더니 팔을 만든 거예요. 팔을 만들어. 아직도 다 내놔. 신이 앞으로 나시고 빼. 못 내놔. 빼부서 이미 뭘 땀매. 빨리. 빨리 사 빼.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리가 진심 나가. 아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리가 진심 도달해 되나. 우리 아빠가 저놈 때문에 죽었어. 저놈 오빠가 누자 어때도 안. 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지. 나가 그거 애경만 따맞히대. 그래 저놈은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들 거야. 나가 나한테 몸이 태면 되냐고 반신야마피대. 콜로야마피대. 그래가지고 저놈은 나의 원수야. 누가 나의 양두배.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엄마가 뜨고 짜마 세진남에. 어? 저기서 오고 있네? 엄마 누대야우 난이래. 여놈이 뜨고 짜매 나를 누구? 우리 아빠를 누가 엮어. 누가 저놈 옆에 못땄다. 아 실패야 실패다. 저놈 놈자네 쇼. 그래서 사람들이 성사하기 시작했어. 이게 뭐냐면은 바로 뭘까요? 나가 바네과 마피아. 네, 저놈을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저도 앞으로. 야, 무슨 소리야? 성공한 거. 전다고는 반신해, 저놈들.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날마다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을 준비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그래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죄만 짓다간 다 지옥에 갈 거야. 아 좋은 수가 있다. 오케이. 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막혀 돌아갔었어요.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